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청 사자놀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 북청 지방의 사자놀이를 모태로 해서요, 우리 속초 지역에 내려와 있는 우리 실향민 1세대, 2세대, 그리고 그 뒤에 3세대까지,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나는 4세대까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그 북청 지역에서 내려왔던 그 속초 사자놀이를 우리 속초 지역에 좀 맞게 좀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키려 노력했던 우리 실향민 2, 3, 4대가 만들어낸 그런 공연입니다. 고향 생각이 더욱더 산절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꺽쇠야, 아니, 꺽쇠, 우리 미녀 선생이 이렇게 흥을 실컷 올려놨는데, 이걸 더 신명나게 해줄 춤판은 없느냐? 양반아봐. 그래. 없을 리 있겠습니까? 준비될 줄 알았어. 이제 들어오네. 그래. 자, 들어드리거라. 내 양반아봐의 뜻을 따라가지고서, 오음판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서, 어깨춤이 덩실거리는 녹두리 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두리 춤, 듭세! 감사합니다.
세. 꺽쇠 양반. 정말 신명나는 춤판이로구나. 정말 신명나는 춤판이야. 우리 아마이들이 신나게 춤을 잘 추는구나. 옳습니다. 아니 꺽쇠야 그런데. 우리가 사자놀이 팬데 어찌 사자가 안 보이는 게냐? 양반아. 그래. 내 아까 전에도 내 얘기했지만 도포 입은 양반들은 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 양반이 사자를 무서워한다마는 꼬집이 예. 오늘같이 좋은 날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모셔놨으니 우리가 사자를 불러다가 액을 싹 몰아내고 복을 불러드려 여기 나눠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옳습니다 양반아. 그렇지. 어르신 말씀. 그래. 예. 네 그러면 양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사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불러드리거라 어서. 알겠습니다 아빠. 자 석초사자놀이에 백미 사자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의 제와 젊은이의 기사 사자가 들어간다. 마당판에 왔으니까 그냥 갈 생각 없겠지. 어째 한판 놀고 가는 게 어떻겠니. 예. 야. 그러면 한판 놀고 가는데 중장부터 좋으시고 얼씨구 좋다.
사자가 쓰러졌구나. 사자가 쓰러졌어. 야, 벅스야. 어떻게 된 거야? 벅스야, 얼른 네가 가서 죽었는 사람인지 보거라. 알겠어. 근데 양반아가 사자 두 마리가 다 인맥이 갚아버렸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누구야? 알겠어. 일단 꺽스야, 이쪽이다. 뭐? 이 사자야. 양반아가. 그래. 네. 보니까니 숨을 헐떡거리는데.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 가슴에 맥이. 아, 맥을 못 쓴다 이거지? 야, 꺽스야.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저쪽에 검은 모자에 검은 옷에 검은 가방을 메고 있는 의원 같이 생긴 양반이 있던데. 너가 가서 얼른 의원인지 한번 물어보고 오라. 알겠습니다, 양반아. 왜? 빨리 갔다 오거라. 아마 어디를 보고 그래? 어째 의원이 마소? 양반아봐. 의원이 맞다 그럼. 아, 의원이 맞대? 얼른 모셔오. 지금 모시거라. 여기야, 빨리 가서 일어서. 자, 가서 이게 한 시간. 우리 사자가 이 맥이 갔으면 가서 맥 좀 한번 짚어봅시다. 원하나. 아무 사자는 막 마음대로 괜찮습니다. 형, 안 물리게 조심하세요. 둘 다 지금 맥이 가가지고 아무거나 없어. 뭐 이빨을 보는데? 뭐 하는 것 같으면? 약간 좀 시원찮은 것 같아 근데, 의원이. 꼬랑지 흔드는 거 보니까 저거 만져달라는 것 같습니다. 어딜 만... 아유, 저 똥꼬... 저기를 쓰세요, 저기를. 응. 저거 봐, 저거. 냄새도 맡는다, 야. 왜 그래? 뭘 꺼내, 또. 야. 청진기를 꺼냈다. 의원이 아, 진짜 의원. 의원이 진짜 의원 의원인가 보다. 아. 어제 원아봐요. 어제 맥을 집어 보니까 사자가 어졌으면. 어? 아, 사자가 이 배가 아파가지고는 쓰러졌어. 꼼짝 못 한다는 말이. 아.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아봐. 요 봐서. 멀리 안 가니까 살펴봐서. 아니 그래, 꺽스야. 의원 아바이가 뭐라더냐? 양반 아바이. 그래. 이 의원 아바이가 아, 이 우리 사자가 몇날 며칠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네. 아니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먹여야죠.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된다고? 그럼 꺽스야. 아, 저기 울산바위 보이지 않느냐? 울산바위? 네. 얼른 네가 울산바위 뛰어가서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오거라. 양반아봐. 그래. 저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그 울산바위 말하면. 응, 그 울산바위. 알겠습니다. 내 김에 사자를 위해서 나 갔다 오겠습니다. 얼른 다녀오거라. 네. 양반아봐. 그래. 꼼생이 갔다 오는 동안에 사자 저태 관장 말고 있읍세. 저한테 있으라고? 아, 근데 건들지는 않으면 사자가 물면 어떡해? 응. 좀 저한테 좀 오세요, 좀. 아니, 내가 무서우니까 빨리 다녀오거라. 알겠습니다. 토끼 못 봐서? 응? 아, 이게 양바! 양바라봐! 토끼를 잡았으면! 아, 토끼를 잡아왔구나. 응. 그래, 얼른 먹이거라. 네, 이 토끼를 내가 먹이겠으면. 두 마리 더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로 먹여야 되겠니? 얼른 먹이거라. 응? 자, 니부터 이게 먹여봐. 꿀떡 상쾌. 야, 뭐 먹어 이게? 야, 꿀떡 상쾌요. 이 토끼가 지금 꿀떡 넘어가는 게 배가 앵간하고 팠던 모양이네. 꿀떡 상쾌거든. 보세요. 응? 야, 쟤는 먹지도 않았네. 아니, 토끼를 먹지도 않은 사자가 벌떡 일어나니까. 응? 어휴, 일어났다. 사자가 살아났으네. 사자, 맥이 살아났다. 사자가 살아났다. 맞장가라 올라가네. 조심해.
놀고 붉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어서는 이 우리 고향 북청으로 가가지고 한판 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좋구나. 꺽쇠야. 어제. 우리 다 함께 돈돌나리 부르면서 내 고향 북청으로 돌아가자꾸. 알겠습니다. 자, 날래들 갑세. 돈돌나리 돈돌.